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은 마을에 있는 집 몇 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농하셔서 전원생활 하시면서 어떤 집을 짓고 사시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조립식 주택 예찬론자가 한 분 계신데요. 여기 마을에 있는 조립식 주택을 지금 짓고 계신 실제로 이 현장에서 시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거의 전문가 분이라고 이 소개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립식 주택의 장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귀농에 대한 특히 이 주택에 대한 상담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저도 오늘 이분을 만나 뵙고, 귀농주택으로 이 정도 비용에 또 이 정도 효율성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은 이런 조립식 주택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주택은 이 벽돌집인데요. 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빈집입니다. 이 정원은 예전에 아주 예쁘게 가꾸셨던 것 같는데요. 지금 사람은 살고 있지 않고요. 이런 주택은 지금 지으려면 최소 비용이 평당 500 이상 든다 그럽니다. 이 두 번째 보여드릴 집은 한옥집인데요. 퓨전 한옥입니다. 이런 집은 참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특히 또 우리 전통 가옥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좋은 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골 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집을 원하고 또 시골에서 이런 집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런 한옥주택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고 또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시골에 들어오셔서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이런 집에서 생활하시려면은 만약에 수리를 한다 그래도 엄청난 비용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벌레라든가 뱀이라든가 이런 방충시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조립식 주택이 뭐 완전한 솔루션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나 뵙겠는데요. 앞에 분은 집 주인이시고 뒤에 나오는 분이 시공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집이 뭐 목조주택입니까? 저기 판넬? 이제 뭐 막 지금 아직 완성이 다 된 겁니까? 다 됐고 이제 다 내는 거지 갖고. 아 앞에 저기 그것만 하면 되네. 앞에 테라고사를 뽑아내는 거. 아 그렇군. 이거 돈에 집을 잘 안 줍니다 이게. 집이 없지에. 있는데 안 줘. 아 집을 주질 않아네. 소주 한잔 할래요? 소주 차가 있어가지고. 소주 한잔 하러 오세요. 이게 저기 몇 평이나 됩니까? 이 아래가 15평, 10평수가. 아, 1층이 15평. 네. 그러면 1, 2층 합하면 한 30평 되겠네. 네. 아이고, 이렇게 지도 저기 살림,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살지. 그렇게. 조립식이 제일 좋아요. 따뜻하고, 냉각방 잘. 비용도 많이 안 들지, 이거는? 적게 들지. 일반 저기 네. 뭐 벽돌이나 이런 거에 비해가지고. 서랍 치는 것보다는 싸게 치지. 이렇게 한 15평 해가지고 아래위로 총 30평 치면 한 비용이 얼마 됩니까? 뭐, 평당, 뭐, 한 200. 평당 200? 예. 아. 평당 한 200 하면 됩니다. 그러면 60평이 2, 3은 6. 이 사면 6천만 원이네. 6천만 원이지. 아. 아, 평당 200만 원. 서랍으로 하면은 네. 400만 원. 그러니까 배는 싸게 되는 거. 배는 싸죠. 이게 그러면 정확한 이름이 경량 철골입니까? 경량 철골 조립식입니까? 그렇죠.
아, 그 명칭은 그냥 경량 철골 조립식. 예, 예. 아, 기초는 맨 해야 될 거 아니겠죠? 기초는 내나 똑같이 해요. 똑같이 예, 뭐 예. 배관 같은 거 하고 예,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다 똑같고 아. 이제 집만 조립식으로 돌아. 집만. 아. 네, 저 위에 지붕은 징크 판넬 돌리기. 징크 판넬. 네. 아, 저 앞에 이것도 맨 같은 공법 아닙니까? 예, 예, 하얀 차, 예, 아 저기 예, 하얀 줄이가. 예, 예, 맞습니다. 아, 같은 공법이죠. 예, 예. 아. 선생님 이런 전문가신가 봐요. 예, 예. 이거 그러면은 건축을 만약에 예. 저기 하게 되면은 예. 그 집 짓는 기간이라 그러는가? 예. 그 공기. 예. 이건 한 얼마나 걸립니까? 이래 요 안에 요 지금 30평 이거 질락하면은 아. 한 뭐 열흘. 아유 그렇게 빨리 됩니까? 조립식이니까. 아이고 아무리 조립식이라도 예. 열흘에 짓는다고 이게. 예, 한 열흘 하면 짓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야 그럼 이거 뭐 저기 이렇게 지도 수명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건 별 문제가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아. 오히려 저기 막 복잡하게 그리 짓는 것보다 이런 것도 괜찮겠다 그죠? 슬라브 치고 저래 놓으면 아. 집이 지금 저 다 뜯어야 되거든 저거는. 아 이 앞에 슬라브지? 예, 저 지금 못 써요 저 지금. 아 저런 거는 그 평당 한 500 들어야 지십니다 저는. 아 저런 슬라브로 질라 그러면은. 예, 예. 야, 평당 500. 500 해도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런 집이 더 낫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냉난방도 좋고. 이제 이것도 자재석이 따라서 틀린데, 예. 300 될 수도 있고, 400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것도. 아, 평당? 예. 아. 이제 내가 자재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 지금 200 말씀하신 건 좀 싼 거를 썼을 싼 때. 싼 거, 기본적인 거 아주. 아주 기본적으로 할 적에 그렇고. 예. 이제 좋은 자재 쓰면 조립식 자재도 원체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 이제 고급 자재 같은 거? 예. 네. 요거는 그 이제 기본적인 걸로. 불연재 같은 거, 그런 거 엮고 하면은 한 300 정도. 300 정도. 올라가고. 이거 저기 도시에서 시골 들어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걸 좀 추천을 해도 괜찮겠다, 그죠? 그렇지, 이게 낫죠. 예, 공기도 짧게 걸리고. 연시에 들어서 올 거고, 그지? 그렇지. 그러고, 이제 친환경으로 하고 싶으면 이래 찌 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펜백을 돌리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 지금 항토를 하든지. 그것도 항토를 하든지. 가능하다, 그죠? 예. 아, 이렇게 찌어 가지고. 내부는 이제 내백을. 친환경적으로. 예, 그래야 되죠. 근데 야. 뭐 항토집을 짓니 백돌집 뭐 무슨 뭐 목조집을 짓니 나는 그거는 절대로 말기지야. 아 말린다고요? 말리지야. 아 그러시구나. 그거는 내구성도 없고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요. 관리비도 들고 예. 또 짓는 것도 좀 힘들잖아 그죠? 아니 돈도 많이 들고 예. 아 기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걸리고. 아. 이거는 뭐 마음먹고 딱 하면 사람부터 가면 열흘 뭐 길어야 보름. 보름. 길어야 보름.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런 거는 나중에 뭐 해체를 한다 그래도 그죠? 폐기물 같은 것도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 판넬마 전부 폐기물 되지. 아. 그러고 싹 뜯어비면 안에 그거는 또 수거해 가거든. 깨끗한 서치로퍼는. 서치로퍼라. 깨끗한 거. 아, 그럼 재활용도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게 건장할 만하네. 그렇죠. 뭐 무조건 친환경이라 해서 뭐 흙벽돌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못 써요. 아. 그리고 그렇군. 요거 백티나 예. 그 항토집을 지으려면은 난방이 요거 백티하고 같이 가려면은 적어도 한 1m 두께가 돼야 돼. 대기. 아, 백티라는 거는 뭐 센치를 말합니다. 센치, 10cm. 10cm. 예. 아, 이거 10cm 하면은 예. 일반 항토 백돌 한 1m 하는 거하고 난방 효과 같다. 냉난방 효과가 같다. 아, 그렇구나. 10배래, 10배. 아, 10배. 예. 아, 그 굉장히 그 효율적이 경제적이네요. 그렇죠. 예, 이런 지 우습게 볼 게 아니네. 예. 아.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은 이런 집이 이제 기농 기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예. 그래서 뭐 한 60대 이상 그렇죠. 얼마든지 수명이 한 50년 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늙고 죽을 때까지는 깨끗하게 이대로 삽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또 보강하면은 더 오래도 갈 수 있고. 예. 아,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많네. 예. 예. 그 우습게 볼 게 아니네. 그죠? 그렇죠. 저 앞에 흰 집 저것도 조립식이죠? 그렇죠. 아, 같은 형태인데 색깔만 다른 거죠? 예, 예.
아, 저런 것도 괜찮네, 그래. 똑같이 생김새가 똑같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아. 이건 이제 나무색으로 했고, 저거는 흰색으로 했고. 아. 지붕도 그러면은, 저기, 네. 저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나 똑같은 지붕이고. 어, 아무 문제가 없다, 그죠? 네. 아. 오늘 이 인터뷰 들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기농주택으로 이런 조리식 주택 어떻게 느끼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 촌집, 이 한옥이나 우리 전통가옥을 사서 리모델링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런 집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아주 예쁘게 수리하고 또 편의성을 갖추고 이렇게 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주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촌집 한옥 같은 게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고요. 시골에 있다 하더라도 매매하는 집이 거의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 한옥이나 전통가옥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 편리한 그런 주택으로 재탄생하기까지 이 험난한 길입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이 그런 면에서는 한 60 정도에 기농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명이 한 50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내구성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또 비용도 그렇고 공사 기간도 그렇고 에너지 효율성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